the crystal raindrops fall. After beauty all in all, about the sun can shine on my dream. To make the rainbows from my mind. What I think of you sometimes, and I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up and try. Just the two of us, oh, just the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일반 카메라 그 내가 아까 밝히 I see the crystal white rocks fall. I'm the beauty of it all. What the sun can shine. To make the rainbows in my mind. The one I think of is sometime. And I will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up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oh, just the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스트로거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희 팀은요 유닛형 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 보통 저희는 재즈라는 장르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재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대중적인 곡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도 하고 저희 앨범 곡들을 또 들려드리기도 하는 팀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 그리고 또 이 홍대 인디페스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곡들을 가지고 연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재즈밴드에서는요 어떤 연주자 한 명의 이름이나 멤버의 이름이나 혹은 어떤 리더의 이름을 가지고 밴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유닛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닛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밴드들은 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주자 각각의 연주자들의 이야기들도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이실 거예요. 제주도 푸른밤이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도 이렇게 좀 재즈를 베이스로 하고 또 이렇게 약간 트리오와 만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푸른밤 들려드릴게요. 아니 진짜 무선 달면은 더 좋긴 하는데. 네, 좋습니다. 남아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TBL 카페에 월급은 아파트도 별하보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차분히 좋아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로 되게 약간 정적이라고 제가 느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박수 치시고 노래 끝날 때마다 되게 해맑은 표정을 지어주시네요 앞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 표정 같은 게 잘 보이시나요? 뒤에 화면이 있어서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들이 좀 보이는데 표정들이 잘 보이거든요 지금. 밝아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해맑게 웃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도 안 오고 날도 지금 되게 덥지 않고 선선해서 되게 좋은데요. 오늘 2시부터 저녁 계속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색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음악으로 연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또 홍대 오가시면서 오늘 약속이 있으시다면 이 거리 지나가시면서 잠깐 앉아서 보고 가거나 쉬어가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이 몇 해 전에 불과 한 1, 2년 전에 지나지 않았을 법한 그런 곡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거든요. 25, 21라는 곡이에요.
네, 작년 여름에 굉장히 드라마로 유명했던 곡이기도 하죠.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미처 알지 못했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 가운데요,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가사를 쓰려면 사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남아야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요, 내일 바라봤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또 후회 없는 하루가 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25과 21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곡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25, 21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한 0.2? 왜요? 바람에 날려 꽂히신 가져라. 아직도 너의 손이 잡은 듯 그런 듯한 그 땅은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그날에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아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언니 오빠들을 위한 곡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대다수가 좀 더 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MZ세대들은 이 곡을 모르실 수 있지만요, 또 우리가 홍대를 우리가 MZ나 젊은 사람들만 즐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관객석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또 진짜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언니 오빠들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디페스타에서 홍대에서 누릴 수 있는 젊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어느 연령대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좀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한영애 선생님의 누구 없소 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가요. 예상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답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평안히 늘 숨을 쉬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깬 것 같이 생각해. 아침을 보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 이 거긴 누구 없어. 누군가 있다면 내게 대답해. 누구 없어.
라는 곡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나마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또 제가 막 이렇게 다가갈 수 없어요. 자, 거수해볼까요? 한국 사람들 좀 거수에 강하죠. 자, 난 이번 한 주 좀 행복했다. 없나요? 네. 난 이번 한 주는 좀 힘들었다. 힘들었다 좀 있으세요? 남은 거 뭐 있을까? 이러면 나 약간 이번 한 주 죽지 못해 살았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가 어땠는지 그러면, 제가 잘 알 수 네. 없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한 주를 이렇게 단어 하나 네. 하나의 감정 가지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즐겁고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요. 조금 힘든 일들이 있으셨다면요. 혹은 위로받고 어려워요? 싶은 일들이 있으셨다면요. 괜찮죠. 라인도 괜찮죠. 네, 그러면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곡들을 좀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었던 거, 나 이번 주 힘들었던 게 있었어. 그리고 위로받고 싶었던 게 있었으면 여기에 놓고 내려가시고요. 또 이번 남은 주말, 이제 불금과 주말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은 주말은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가사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치고 힘들 때 나한테 기대.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라는 가사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진 못하지만요. 이 노래 듣는 짧은 한 3분에서 5분가량은요. 여러분들께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인디페스타에서요. 여러분들 내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유닛형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오늘 어떤 하루가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마 예측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는요, 행복해져 보기로 마음 먹어보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치고 힘들다, 내게 기대. 아줄게 지치고 힘들다 내게 기대 언제 넌 네 곁에 서 있을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살수는 없었던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무엇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 꿈을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다 포기할 텐다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꿈을 봐라 지치고 힘들다 내게 기대 언제 넌 네 곁에 서 있을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에게 손잡아줄게 지금 박수 치면서 함께 즐겨보죠
계속 여러분들 곁에 있어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내가 너야 손잡아줄게. 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유니콘 밴드였습니다.